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이죠. 네, 아담의 모습입니다. 탈학년에서 이미 자세히 말한 바이지만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그가 바로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인간의 소망은 바로 이 생명나무로 복귀되어 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네, 보시지요. 그런데 타락 때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명나무로 스스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의 상징으로 그림이 나왔습니다.